저 촬영관도 있잖소. 그래서 대고 당겨. 우리 안주시는 그 지리적으로 지대가 낮기 때문에 콧물에 의한 위험을 많이 받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강은 우리나라에서 콩강 중에 속하는 청정강이 이 하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 여기서부터 저 한 24km 나가면 소외바다로 인해서 민물의 영향을 받고 도문 이제 해일 피해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데로부터 이번 29일 날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30일 오전까지 무려 20시간 정도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구기안에 416mm 많은 비가 내렸고 자강도 평북도 지역에서도 큰 비가 내린 물이 이 청정강을 따라서 내려왔고 그 당시에 서해바다 민물이 세분할로서 비교적 많은 민물이 올려밀어서 이 안주 하류 지방에서 물이 합수되면서 종상시위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기에 다 우리 안주시는 제방에 위해서 그 수해를 담보했는데 이번엔 종상시위보다 무려 2, 3m나 더 높이 들어오므로 해서 결국은 수해 피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날 아침 8시경에 세나강 제방이 물이 넘으면서 안주시가 전반적으로 물에 침수되시며 제일 깊은 데는 1.8m, 낮은 부에는 1m 정도 이제 침수되는 이런 수해 피해 상황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조지심이야 원수지요? 원수가.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적십자 집으로부터 안주시에게 쿰을 피해 났다는 통보를 받은 게 30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날에 통보를 받고 31일날에 준비사업을 해가지고 8월 1일날에 이 물중화 소비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중화 소비를 두 대 끌고 나와서 한 대는 여기에서 보다시피 지금 돌리고 있고 다른 한 대는 또 다른 지역에서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기본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활동이 이 물중화 소비를 통해서 깨끗한 음료수를 생산해가지고 피해 지역 주민들하고 시내 주민들한테 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